자, 이어서 교재 229페이지 4절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은 이제 로마자로 적는 것을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뭐에 따라 적는다? 표기 원칙,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 밑줄 쫙 해놓으실까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은 로마자 UFO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분 대체적으로 로마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적다 보니까 입력 속도 또는 우리가 일단 시간의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키보드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소위 문장 부호랄지 이런 어떤 부호를 통해서 표기하자. 그래야 입력 속도가 빠르겠죠. 뭐 특수 부호를 선택하려면 좀또 번거롭기도 하고 제2에 또 우리가 소위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로마자 표기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상당 부분 이런 특수 문자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로마자 표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 국어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죠. 로마자 표기로 적는 것이다라고 할때 그때의 로마자와 관련돼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체적으로 얘기했죠.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표준 발음법에 근거하여 적는다. 그래서 우리말에 해당되는 것을 로마자로 적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때 여기에서의 표기했던 원칙, 그것은 대체적으로 표준 발음법에 근거한다. 표준 발음법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어서 속리산에 있다. 속리산에 있어 소리는 이것은 일단 1차적으로 속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죠. 그러다가 다시 니은을 모서 앞에 기역이 이응으로 돼서 최종적인 소리는 속리산으로 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잖아요. 자, 그래서 표준발법의 근거에 적으면 이것은 SO, 그 다음에 NG, NI, SAN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발음법에 소리대로 적는 것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말로 이것을 전음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소리대로 적지 않고 음운대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전자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전자법은 음운대로 적으면 요대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SOK, RI, SAN 이렇게 적는 것을 전자법이다. 일단 원칙은 전음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전자법을 따라야 할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로마자 표기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 일단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229페이지를 때 표준 발음을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표기 일람표, 모음과 이중모음, 자음 같은 걸 어떻게 적는가, 어떻게 변환시키는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단모음과 관련해서 동그라미로 까요. 일단 어는 이오, 그 다음에 으가 이유, 상당히 잘 나오겠죠. 아이의 예, 에이, 그 다음에 어이의 에는 예, 이이죠. 이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외는 오이, 위는 WI, 그 다음에 야이는 YA.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중모음 형태, 앞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W 계열 같은 경우는 오나 우 계열로, Y 계열 같은 경우는 이 값을 갖, 반모 이 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YA 하면 야, Y 하면 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그 특별히 그 워 있죠? 워할 때 W, O. W 할때 워로 우리가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을 때 UI로 적는다는 것도 기억이 들어. 특별히 그 이는 소리가 물러날지라도 이루날지라도 UI로 적는다. 대표적인 가운데 그 밑에 있죠? 체크해 놓을까요? 여의도. 여의도가 있다. 그럴 때 여의도가 소리가 뭘로 납니까? 여의도로 나죠. 저렇게 소리가 이루날지라도 우리는 적을 때 이로 적지 않고 UI로 적는다. 그래서 Y, E, O, UI. DO 이렇게 해서 UI 반드시 UI로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이 교회의 제2항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했죠. 자음 관련해서 일단 자음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요것에 대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자음 관련해서는 이제 기억이 있다라고 할지 뭐 디귿이 있다, 그다음에 비읍이 있다든가 또는 뭐 리을이 있다든가 지가 있다 할때 보통 우리가 초성에 왔을 때는
유성과 무성을 구분하지 않고 초성에 왔을 때, 즉 유성과 무성을 구분하지 않고 초성에 왔을 때는 G로, 받침하실 때는 K로, 초성하실 때는 D로, 받침하실 때는 T로, 초성에는 대체로 B로, 받침하실 때는 P로. 이 경우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일단 초성에 왔을 때는 R로 적고요, 받침하실 때는 L로 적는다는 점. 다음에 지읒과 관련돼서는 초성하실 때는 J로 적고 받침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표준 발음상 우리가 소위 보면 받침에 올 수 있는 음절상 받침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라고 했죠? 일곱 개라고 했죠? 이 일곱 개는 외래표법상 받침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걸 알아보겠다. 기역, 니읒,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다. 이게 일곱 개가 올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지읒 같은 경우가 대표되면 뭐가 돼요? 디귿으로 대표가 된다. 그러므로 지읒은 받침으로는 T로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응과 관련돼서는 NG로 적는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쌍기역이 있다, 쌍디귿이 있다, 또는 쌍비읍이 있다, 쌍시옷이 있다, 쌍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KK, 그 다음에 TT, PP, SS, JJ로 적고요. 또한 우리가 리을, 리을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 있어요. 이렇게 리을, 리을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는 LL로 적는다.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이 있다. 국이 있다면 이때 초성이 나왔을 때는 G로 적고 받침이 나왔을 때 K로 적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G, U, K 이렇게 적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와 비슷하게 시험 문제 출제될 때 가운데 부각이 있다. 부각이 있을 때는 여기서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부각이다.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억이 받침으로 받침이 있다 보니까 자칫 이런 식으로 적기 쉽거든. 이것은 B, U, K, A, K 이렇게 적으시는 게 아니다는 거. 이때 기억이 뒤로 넘어가니까 부각, 초속으로 기억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적을 때 B, U, G, A, K 이렇게 적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악이라는 게 있다. 설악. 설악이 있을 때 이때 리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S, E, O, L, A, K 이렇게 적는 게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돼요? 이때 리을이 뒤로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설악이 되죠. 그러니까 S, E, O, R, A, K 이렇게 적어야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만 주의를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밖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리을, 리을 형태가 나왔을 때 그것도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생각한다면 신라가 있다.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그렇죠? 실라로 나왔죠. 그래서 리얼이 연속적으로 나왔으니까 이 경우는 SILLA와 관련돼서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위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붙임원과 관련돼서 쭉 알아두시면서 생각해 둬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자,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었겠어요? 예외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예외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소리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판서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자 표기법에서 예외. 예외는 소리 있죠.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할까요? 에러 적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이르러서 자, 사람 이름, 사람 이름. 보통 사람 이름에 있어서는 음음 변동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음음 변동을 적용해서 발음하는데 사람 이름 가운데는 음음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복남이라는 게 있어요. 복남, 김복남. 하나 예를 들면 김복남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와 소리는 어떻게 납니까? 김복남. 뒤에 니은이나 비음을 벌써 앞에 기억이 결국 이응돼서 김복남으로 소리 납니다. 그러나 엄연히 김복남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김복남이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소리 날지라도 적을 때는 G, I, M 성의 첫 자와 이름의 첫 자는 대문자로 적습니다. 보, K, N, A, M 이렇게 적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이름 사이에는 붙임 표시를 둘 수 있다. 봉남 이름 사이에는 이렇게 붙임 표시를 둘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 이름에 있어서는 음음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하나 더 한다면 한빛나. 한빛나가 있죠. 이거 소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겠죠. 한빛나로 납니다. 소리는 이렇게 날지라도 우리는
사람 이름에는 음운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H, A, N, 그 다음에 P, I. 이때 치읓 같은 경우는 디귿으로 대표가 되니까 이것은 디귿은 T로 적죠? T. 그래서 빛, 다음에 나. 이름사는 붙임을 둘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빛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사 붙임을 두어서 표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은 음운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일단 우리 책과 관련돼서 체크 좀 해두게 해고요.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몇 페이지 있느냐? 230페이지 제 3장에 표기상의 유의점과 관련돼서 볼 때 첫 번째,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동화작용이 일어난 대로 적는다. 즉 표준 발음을 허용하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그 왕십리 밑줄 자켓 와이 왕십녀 같은 경우 왕십리로 순환하니까 그렇게 적었죠. 자, 이렇게 2번입니다. 니은율이 덧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렬처럼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상태 있죠. 그런 경우도 니은이 첨가된 대로 적는다는 것과 안락할 때에 니을 받침 받침 문절 다음에 이하 여유가 오면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앞에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니은이 유음화돼서 알약이 됐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니은과 니을이 덧나면 덧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 세 번째, 국의 음화가 일어난 것도 역시 국의 음화가 일어난 채로 적는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기역띠가 비읍지읒이 히읗과 합하여 거센소로 나는 것은 거센소로 적는다. 그러나 두 번째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죠. 자, 히어축약, 히어축약 어디에서? 히어축약은 체연에서는, 체연에서는 히어축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용언에서는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좋다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소리가 이게 좋다, 거센 소리 되죠.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거센 소리 됐다. 그래서 좋다 됐다. 그 절대 J-O T-A로 적죠. 그러나 사람 우리 체연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무코라는 단어가 있다. 물론 무코라는 단어가 소리가 뭘로 나옵니까? 무코로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을 때 M-U-K-H-O로 적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둘 것 가운데 또 하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또 밑에 보니까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노마자 표기법에서 된소리 되기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인 가운데 하나 해볼까요? 압구정이라고 합시다. 압구정. 압구정일 때 소리는 뭘로 납니까? 앞에 비읍과 뒤에 기역이 각각 안 들리는 소리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이런 식으로 압구정으로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된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A, P, G, U, J, O, N, G, J, O, N, G 이렇게 해서 압구 정으로 적는다. 따라서 된소리 되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번째 항목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나온 대로 하기로 하고요. 특히 그 샛별이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밑줄 쫙 해놓을까요? 샛별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관련해서 물론 소리는 우리가 얘기했죠. 샛별, 샛별 이런 식으로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된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S, A, E, T, B, Y, E, O, L 이런 식으로 적게 된다는 것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31페이지 보니까 발음상 혼동에 우리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 표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중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두면 일단 정리 좀 해드릴 수 있다면 중항이라는 말을 적을 때 우리가 중항을 적을 때 이렇게 해서 J, U, N, G 그 다음에 A, N, G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것을 여기서 끊어서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읽어서 강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중강이 될 수 있으니까 발음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발음상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붙임 표시를 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3항원에 대해서는 고유명사 첫 글자를 대문사로 적는다 했죠. 부산, 세종할 때 마찬가지겠고요. 이름 사이에는 결국 성과 이름 순서로 적고요. 성의 첫자, 이름의 첫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이름 사이에는 우리가 소위 음운 변화, 음운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제5안 갑시다. 도시, 군, 굿, 읍면, 리동, 행정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도시, 군, 구, 읍, 면, 리동, 가로 적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반드시
붙임 표시를 두면서 이 붙임 표시 행정구역 단위의 붙임 표시 전후는 음원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하나 써놓을까요? 여기다가 또 하나 우리 써놓는다면 행정구역 단위. 행정구역 단위. 자,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 붙임표시, 붙임표 전후 의무변동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이 들어.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중에 하나가 할까요? 삼중면. 자, 이런 삼중면의 단위를 알 때 시험에 잘 나왔던 단어 인왕리. 앞으로도 잘 나올 수 있겠죠. 이 삼중면 인왕리. 자, 일단 삼중면 할 때 요 분명히 소리가 어떻게 나냐, 미음을 봐서 앞에 기억이 비음화돼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삼중면. 그러나 우리가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 S A M J U K M Y E O N 이렇게 했는데 이때 M Y E O N이라는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시 써야 된다. 자,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 행정구역 단위 앞에서 붙임표 앞에서의 음음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인왕리 같은 경우도 소리는 앞에 이응을 받아서 뒤에 리을이 니은되는, 그래서 소리가 인왕리라고 나지만은 이 경우도 역시 인왕리 붙임표시 전후 음음변동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 단위 붙임표시 전후 음음변동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종로 2가다 태기로 삼가할 때 중요한 것은 종로 2가, 종로라는 지역을 1가 2가로 분할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길 이름이 아니라 이때는 뭐냐면 지명 이름으로서 사용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시군읍 같은 행정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청주시 할 때 청주, 함평군 할 때 군, 순창읍 할 때 읍, 각각 생략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축물은 붙임표시 없이 쓴다. 그래서 남산, 속리산, 자칫 남산을 갖다가 우리가 남, 마운틴 하지 않는다는 것, 속리산도 마찬가지겠고요. 금강할 때 금리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축물은 하나의 단어처럼 쓰게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해둬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더니 시험이 잘 나왔고요. 이 밖에 잘 나왔던, 발음상에 있어서 상당히 잘 나왔던 것이 극락전 같은 경우가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극락전. 할 때 극락전은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자, 극락전 할 때 우리가 기억해 줄 수 있는 것은 극락전이다. 극락전이다. 할 때, 이 경우는 앞에 기억이 봐서 뒤에 니은이, 리얼이 니은 됐다. 그렇죠? 극락전. 자, 극락전 있죠? 극락전. 할 때, 요, 니은의 발사의 기억이 이응되죠. 그래서 극락전으로 소리 나죠. 극락전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우리가 적을 때는 대체상에 지, 으가 이유죠. 이유. N, G. N, A, K. J, E, O, N. 이런 식으로 극락전으로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한 다음에 다섯 번째, 즉 소리대로 적지 않는 경우에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소위 길 이름이 있어요. 길 이름. 길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 길 이름 가운데 붙임표시 전후. 길 이름 가운데 붙임표시 전후. 결국 이것도 역시 음음변동 적용하지 않는다. 음음변동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좀 기억하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로라는 단어가 있다. 이 종로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길 이름으로 쓸 때가 있고, 길 이름을 쓸 때 그때 지명으로 쓸 때 있는데, 길 이름을 쓸 때는 대체로 소위 로에 해당되는 거, 길 이름 관련해서 노에 해당되는 대로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이렇게 로, 그 다음에 대로 이름을 나오면 이 붙임표시 전후 음음변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리가 비록 뭘로 날지라도, 종로로 날지라도 그렇게 적지 않고 J O, N, G, R, O로 적는다. 자, 그 다음에 지명일 때는 그대로 소리대로 적습니다. 지명일 때 소리대로 적어서 J, O, N, G, N, O로 적는다. 지명일 때는 그대로 소리대로 적고, 길 이름일 때는 이와 같이 붙임 표시를 갖다가 붙여서 적게 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일단 표준 발음에 근거해 적게 됩니다. 즉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초로 합니다. 그런데 소리대로 적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사람 이름과 관련돼서 사람 이름 잘 기억되시고, 그런데 사람 이름에 있어서는 붙임표 전후 음음 변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자음에 있어서는 히읗 축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 이밖에 행정 구역 단위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면 붙임표시 전후에 있어서 음음 변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 삼중면이나 인화응리를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대표로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 인화응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알아둘 것 중에 행정 구역 단위와 관련돼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앞서 얘기했던 왕십리, 왕십리 할 때 이 왕십리 일종의 지명입니다. 그대로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지명으로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왕십리였죠. 인왕리하고 왕십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십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W-A-N-G-S-I-M-N-I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 가운데 음문의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자, 관련돼서 232페이지에 주의할 표기와 관련돼서, 자, 우리말 고유명사는 로마자 표기로 적을 때 보통명사 영어로 적는다. 그래서 로마자 적을 때 고유명사는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여 적지만 보통명사는 그냥 영어로 적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할 때 인천은 고유명사로서 그대로 노마자 표기법에 의거하여 적지만 국제공항은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거기 나왔다시피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적게 된다는 것.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죠. 서울 한 다음에 시티 홀 그렇게 적어야지 서울시청으로 적으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유명사는 노마자 표기법에 의거하여 적지만 보통명사는 그대로 영어로 적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서 우리가 지명과 길명 달리 적는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 233페이지에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행정구역 단위, 행정구역 단위의 지명은 전체가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전체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전 할 때 웨스터대전 하지 않고 이것을 서대전, 신반포 역시 뉴반포가 아니라 신반포 그대로 적게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노마자 표기법에서 주의할 것들, 자,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예외적인 것들 적어도 몇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더러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왔던 가운데 어제는, 자, 어제는 하루 종일 종로가 막혔다. 자, 이때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제시한 상태에서 이 부분 종로에 밑줄쳐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로마자 표기법으로 한번 적어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제는 하루 종일 종로가 막혔다. 그렇다면 이때 해 종로는 어떻게 적어야 맞을까요? 이 종로는 뭘까요? 지명이라고 지명으로 적을까요? 아니면 길명으로 적어야 될까요? 뭘로 적어야 맞겠습니까? 한번 말 좀 해볼까요? 이거는 막혔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길이지 지명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된다, 아니면 뭘로 적어야 된다? 지명으로 적어야 된다? 소리대로 적어야 되죠. 길명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으면 안 되겠죠. 종로 이런 식으로 길이름, 길이름이니까 길이 막혔다라고 해서 J-O-N-G-R-로 적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종로는 요소가 깊은 도시다, 요소가 깊은 지역이다 이렇게 하셨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어떨 때 뭐예요? 이때 종로라고 하는 것은 뭘로? 길이 아니죠. 이때는 지명으로 생각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리 나는 대로 J-O-N-G-N-O로 적어야 된다. 따라서 똑같은 단어지만 상황에 따라 문맥 속에서 지명으로 이해될 때도 있고 길명으로 이해될 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앞서 이제 쭉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 기억해 둬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노마자 표기법에 있어서 소리대로 적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또 하나 붙임 표시 특수기호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특수기호를 갖다가 사용하는 즉 붙임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붙임 표시를 사용할까요? 어떤 경우에 붙임을 사용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발음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붙임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한 사람 이름 사이에 붙임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단위를 나타내는 말에 붙임 표시를 쓸 수 있고요. 또한 길 이름 관련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생각해 둔다면 이런 식으로 길 이름에 있어서 붙임 표시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충무로 가 있다, 또는 뭐 한남대로 가 있다, 충무로, 그 다음에 한남대로, 이렇게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했었죠. 뭐 가로수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로가 들어간다든가, 대로가 들어간다든가, 길이 들어갔을 때 이게 생각한다면 충무로 같은 경우는 CHUNG 충이죠. 그 다음에 MU 그 다음에 RO 충무로인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런 로나 대로나 길이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이 길명일 때는 붙임 표시를 줘야 된다. 그래서 충 그렇죠? 그 다음에 무 RO로 적어야 된다. 한남대로 같은 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HANNAM 그 다음에 붙임시 다음에 대로로 적어야 되고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GAROSUGIL 그래서 길 이렇게 해서 붙임 표시를 갖다가 적어서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에서 주의할 내용이 있다. 로마자 표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둘 가운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태령이라는 단어. 자, 태령이라는 단어.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태령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태능. 틀립니다. 태능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은 뭐다 나왔지? 태능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대로 TAERENG. 태능으로 적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으로 하나 또 생각해 둘 것 가운데 설릉이 있다. 설릉. 자, 이것은 우리가 설릉이라고 하죠. 선릉이 아니라 설릉.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읽어요? 설릉으로 읽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SEO 리얼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는 LL을 적죠. 그 다음 EUNG 설릉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뭐또 똑같아요? 건능도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걸릉으로 읽어요. 걸릉 그러니까 GEO 일반적으로 걸릉이라고 할 때 GEOLLEUNG 이렇게 해서 걸릉으로 적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해서 태릉이다. 그 다음에 설릉이다. 또는 걸릉 같은 경우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하나 더 자체 문제 출제가 된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약간 공간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 여백란에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봅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한다면 삼성이라는 게 삼성. 자, 우리가 관용적인 것을 허용해서 관용적인 것을 허용해서 이 삼성을 갖다 적게 되는데 보통 삼성 회사를 향했다 삼성 이렇게 해서 회사를 얘기할 때 회사 이건희 씨의 회사 이 삼성을 얘기할 때는 삼성 관용적인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저기 우리 서울에 가면 삼성역이 있거든요. 서울 삼성역 지하철 이름으로서 삼성은 그대로 적어야 돼요. 삼성 SAMSEONG로 적어야 된다는 점. 따라서 이렇게 회사 이름일 때는 삼성 관용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때 역 이름으로서의 삼성이라는 지역의 역 이름은 삼성이라고 그대로 적게 된다는 사실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관련된 유형의 문제도 역시 뭐 잘 제시했는데 뭐 여러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 가운데 245페이지 교재와 관련돼서 한번 배워드리는 가운데 거기 44번의 문제 보니까 245페이지에 44번 문제니까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국어의 현용 28자모가 아니라고 했죠. 24자모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유형을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45번 같은 문제 대부분 제시 문제 외래어 표기법이 나오면 이런 용례로 나오게 되는데
다음 중 외려 표기법이 모두 옳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북카페 할 때 우리가 된소리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북카페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아이를 써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밖에 가죽 재킷, 도넛 맞죠? 도넛츠가 아니라 도넛. 다음에 재킷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서 헐리우드, 헐리우드 아니라 우리가 할리우드, 할리우드라고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앵콜이 아니라 앙코로 기억해 두면 대체적으로 이주 우리가 소위 긴 몸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 두면 앙코르 알코올, 앙코르 알코올. 자, 이렇게 앙코로 좀 길게 이어오고 그 다음에 현지 발음 중시해서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긴 몸을 갖다 인정합니다. 앙코르 알코올. 앵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앙코르 알코올. 현지 발음을 중시해서 두 가지를 인정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넌센스가 아니라 난센스고요.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이 돼야 되겠고 내비게이션 할 때 A니까 결국 I, 어이의 A가 아니라 I의 A를 써야 되겠죠.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TV, TV가 아니죠. 요 TV, TV라고 한다든지 텔레비전이라고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식으로 외래표기법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 더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일까요? 자, 247페이지 53번 같은 문제도 역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52번 문제부터 봅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전형을 원천한 맞죠? 기역띠가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GDB로 자음 앞이나 어머나에서는 KTP로 적는다. 맞습니다. 된소리 발음을 인정하다. 된소리 발음을 노마자 표기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답은 3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겠고요.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한글 맞춤법에 있어서의 성과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적을 때 성 다음에 이름을 쓰죠.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띄지 않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노마자 표기법으로 적을 때, 노마자로 적을 때는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는 것과 띄어 쓰므로 이름의 첫자와 성의 첫자는 대문자로 적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2번의 답은 3번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고요. 53번입니다. 53번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별 3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노마자 표기인 전라북도에 적용된 규정으로 생략해도 되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전라북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했습니까? 대표로 기억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가운데 있죠. 소리가 몰아나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나죠. 자, 이렇게 전라북도로 나니까 소리대로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전라북도에는 발음상 혼동의 무리가 있을 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자, 전라북도 할 때 붙여진 붙임표시는 발음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붙여준 게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붙임표시를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원칙은 들어간 내용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1번이다. 이거 상당히 많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노마자 표기법으로 적을 때 적용된 의문의 규칙이 아닌 걸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53번의 1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기역띠가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GDB로 자음 앞이나 어머니에서는 KTP로 적는다는 것과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알로, 자음 앞에서는 엘로 적지만 단 리을, 리을은 엘렐로 적는다. 리을, 리을은 엘렐로 적는다 라고 얘기했죠. 뭐 그런 부분은 주의를 좀 해두면 되겠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문제화돼서 또 출제될 수 있을까요? 자, 특별히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거기 55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노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삼중면 할 때 주의하라고 했죠. 삼중면 할 때 삼중면 이렇게 소리 나지만 적을 때는 결국 행정구역 단위에서의 붙임표시 전후 음음변동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삼중 그대로 면 적어야 된다는 것과 특별히 여러분들 그 성의 첫자와 이름의 첫자는 대문자로 적는다는 점 홍길동 할 때 홍길동 적는다는 것과 광임은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광임 할 때 특별히 UI, he 할 때 UI, he가 소리상으로 히로 날지라도 적을 때는 그대로 의 UI, UI로 적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다면 결국 55번의 답은 몇 번이? 그렇죠. 3번이 틀렸네요. 왜요? 홍길동 할 때 이름의 첫자와 성의 첫자만 대문자로 적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름에 있어 끝에 있어서 대문자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둘 수 있어야겠다.
하나만 더 풀까요? 57번. 다음 중 노마자 표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대관령, 그렇죠? 앞에 따라가 독립적으로 쓸 수 없을 때 뒤에 니을에 연을 받아서 앞에 니을, 니을 돼서 대관령으로 쓰는 거죠. 대관령. 소리가 대관령으로 소리가 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DAG, 그 다음에 WALL, YEONG 에서 맞죠. 속리사, 속리사 맞겠고, 합덕할 때, 여러분들 주의 들어오겠죠?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네크로스입니다. 하나의 얘기를 것은 된소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합덕 적어야 되고, 오죽헌 맞습니다. 자, 합덕은 HAP, DEOK라고 적어야 맞겠죠. 따라서 57번은 3번이고, 하나 이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나올 중에서 이런 것들 하나 볼까요? 우거지국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거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됐는데, 우거지국. 물론 뒷소리가 된소리 되니까, 우거지국 해서 직국 소리 나니까 이렇게 시험 받침을 넣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볼 때, 우죠? 지 다음에 GEO, 우거, 그 다음에 JI. 이때 시옷, 사이소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거. 이때 디귿 시옷이 뒷수로 갖다 댄스를 한다는 게 또 있지만 이때 시옷이 디귿으로 대표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관을 인정해서 우거 직국 할 때 GIT, GUK 따라서 뒷수로가 댄스로 된다 할지라도 댄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우거 직국 할 때 이때 사이소서 시옷을 갖다 표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이시옷에 들어간 시옷은 도마자 피오부사 표기한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해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순대국밥이라고 해야 되냐? 순대국밥이라고 하냐? 순대? 예? 순대, 우리가 순대국밥이냐? 그런데 요 경우에 표기상에 있어서는 요게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거 틀렸고요. 예? 이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순대 국밥으로 납니다. 자, 그러므로 이때 뒷소리가 이때 기억이 된소리 안 되니까 시옷 받침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대로 순대국밥으로 적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순대국밥, 순대국밥, 국밥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거지국 할 때 이때 시옷이 나오면, 사이 시옷이 들어가면 T로 적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 특별히 순대국밥이 아니라 순대국밥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적는다는 사실, 시옷이 안 들어간다는 사실, 환경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앞에 문법 파트로 지나서 또 어문 규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문법과 어문 규정 파트, 문법을 원리 삼아서 어문 규정을 갖다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가 다 되어 있죠. 막 그런 점에서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그러는 또 우리가 산이라는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법 파트, 어문 규정 파트를 꼭 이해를 해 줘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제 1편, 2편 다 끝났죠. 이제 3편 작문과 합법 독서 파트, 비문학 파트로 연결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문법, 어법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서 본 챕터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3편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